CEO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그게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노로 바꿀라겠다? 수정이 안 안 돼. 바뀌더라? 아, 그래가지고. 내가 투표를 조작하려고 그랬는데 수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트위터 이제 CEO 그만두면은 주가 오르는 거야? 지금 야, 완전 무슨. 화장품 광고 같지 야, 않아? 무슨 뭐 그거라니까 드래곤볼의 태양권! 태민이가 생각하는 연말 2022년 12월 31일 종가는? 짜증나. 얼어가지고 이거 땡겨야지. 이거 땡기지. 빵빵 땡겨야지. 이거 산타 랠리 없어? 어제 어디에 투표했어? 트위터? 어. 예스. 아, 뜨거. 난 노예했다. 그럴 것 같았어. 응? 난 노예했어. 속옷은 좀안 해달 거라니까. 이티에 입으니까 괜찮지? 뭘 괜찮아. 어? 예쁘지? 이티에 입으니까 예쁘지? 보석옷 같아. 안 해다 좀 입어. 됐어. 폐할못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어? 왜 에스에 했어? 난 트위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게난 별로 좋지 않으니까. 주가도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테슬라에 좀 뭔가 무신경한 것 같고. 나는 CEO 내려오면은 테슬라 열심히 할까? 트위터 신경 안 쓸까? 하겠지. 나는 일단 내가 노를 한 이유는 그냥 나는 그가 원하는 만큼 다 했으면 좋겠어. 트위터도 샀으니까 할 때까지 해야 될거 아니야, 제대로.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노를 했어. 그리고 나는 아, 어쨌거나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여기서 내려오면 이두저도 아니야. 테슬라 주가 이미 박살이 났는데 거기서 또 지금 트위터도 도중에 CEO 자리를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걸 일론 머스크만큼 누가 할까? 막이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진짜 이두저도 아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서 노에 클릭을 했어.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누구야? 이 투표 결과가 예스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당하지. 당연히 야, 예상했겠지.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생각을 안 하고 올렸을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예스가 나왔으니까 CEO를 그만둬야 되는 어제 거야. 그래서 트위터에 프로필 없애버렸잖아. 아, 그랬어? 트위터 뭐 있었는데 없애버렸잖아. 없애버렸잖아. 하여튼 CEO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 이 사람은 당연히 예스가 나올 그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당연히 예측했을 거고, 다 이미 다 준비해놨고 이미 그냥 자기가 원래 할 하는 만큼은 다 해놨구나.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이제 남아있는 그 프로세스만을 따라주면, 그러니까 이미 큰 판은 다짠 거야. 그 안에서 디테일들만 밑에 사람들이 움직여주면 되게 이미 다 해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관종이니까 그냥 또 여론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올린 것 그치. 같은 나도 그런 그치. 생각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또 사람들의 그런 걸 끄는 관심을 또 거지. 끄는 거지. 1700만 명. 1700만 명인가 넘게 투표를 했더라고. 그 투표에 어이가 없어. 근데 생각보다 노의 레이쇼도 되게 높았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나 봐. 그냥 너 일론 머스크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렇게 그냥 완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질렀다면 나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미 질른 만큼 네가 하려고 했던 만큼 끝까지 네가 책임지고 다 해라. 이거 정말 너는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세상에 증명해 보여라. 나는 그렇게 지지하고 싶었거든. 그랬는데 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다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 투표를 보니까 또 나처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 생각이 또 들더라. 나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보자마자 바로 예스에 클릭을 하고, 나도 생각해보니까는 그냥 어차피 지금 여기서 뭐 떨어지고 다 떨어진 것 같고,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CEO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그게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노로 바꿀라겠다? 수정이 안안 돼.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진짜. 내가 넣고 들어가서 노로 그랬어? 바꾸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투표를 조작하려고 그랬는데 수정이 안 그래서 나도 이제 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냥 머스크야, 뭐, 지금 뭐다 떨어졌고, 그냥 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 나도 밀어주려고, 노로.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일론 머스크. 다른 거 보면, 막,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막, 스페이스X나 이런 거 CEO 있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잖아. 트위터라고 다를 걸 없는 거잖아. 나중에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로 하려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 유튜브는 바뀌는데, 그지? 당황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아씨, 왜안 돼? 이 인간은 왜 예스를 누르고 난리야? 막 되게 박빙이더라고. 막 55%, 45%막 이래서 바꾸고 싶은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하니까, 그래, 이미 이걸 당연히 예측했을 거고,
이미 할 만큼 다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트위터에 이제 결과가 이제 예스가 나왔어. 그렇다면은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오겠지? 일론 머스크라면은 아마 그 결과에 진짜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내려올 거야. 아닐 수도 근데 있어. 갑자기 나안할 건데 이러면서 막나 계속 할 거지롱 이러면서 막 아니, 10년 후에 나 그냥 물어본 거지롱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아니야, 버리면 자기가 어떨까? 따라 거기 결정에 따른다고 아 써놓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막나 계속 할 거지롱 이러면서 막나 5년 뒤에 그만둘 거지롱 이러면서 내 기간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또안 그래도 지금 실내 나락갔는데 막 신임 더 나락가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내려온다 해도, 그러니까 정말 CEO 타이틀만 내려놓는 거지. 나는 그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와는 트위터는 진짜 뭐 주식회사도 아니고, 뭔가 그렇잖아. 일론 머스크 CEO 자리 내려왔어? 뭐 새로운 CEO 들어갔어? 어차피 꼭두각시인 거 사람들이 다 알아?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진짜 아까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보링 컴퍼니나 뭐 뉴럴링크, 뭐 오픈 AI 이런 데도 다 있지만 이 사람이 거기에 열중을 하는지 테슬라에 열중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떠들어댈 창구가 없었던 거지. 아, 그런 것도 트위터에서 떠들어대면 됐었구나. 아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 아 지금 햇빛이 비쳐가지고 네 머리에 반사돼가지고 아 지금 완 너무 무서워 지금 아 잠깐만 지금 야, 완전 무슨 화장품 광고 같지 않아? 야 무슨 뭐그 그거라니까 드래곤볼에 태양권 이거 태양권 쓰고 있다니까 지금 아 지금 뭐 완전 그 정도야 지금 와 지금 햇빛이 비쳐가지고 와 반사돼가지고 지금 눈부셔 죽겠어 지금 아 진짜 아 잠깐만 화장품 광고 같지? 아 오늘 너무 심한데? 화장품 하나 이건 좀 만들어야 돼. 이거 내려 좀 이렇게 각도를 좀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 좀 들어가 있어. 그늘로 좀 숨을까? 들어가 있어. 아, 진짜 눈부셔 야, 죽겠네, 그거 진짜. 같다.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나그 노래 눈부셔 되게 죽겠네. 좋아했는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것도 그냥 다 그냥 정말 좀더 관종이니까. 들어가. 아, 더 그래. 들어가. 아, 눈부셔 이제 코에도 비치네, 진짜. 관종이어서 그냥 이제 모든 거를 다 그냥 이슈화 시키고 싶은 것 같아. 일론 머스크가 오고 나서 진짜 트위터 사용량이랑 그 뭐지? 그런 거 하여튼 엄청 늘었대. 일론 머스크 맨날 떠들어대잖아. 그리고 보니까 그 뭐지? 카타르 월드컵에도 막 가가지고 막 계속 막 트윗하고 이러는 거 보면 뭔가 되게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도와주고 싶어. 내 마음으로라도 정말 지지하고 상관없어. 싶어. 어차피 야, 그거 그냥 CEO 자리만 주는 거지 뭐. 트위터는 지가 산 건데 뭐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그걸 또 CEO 조종하겠지 뭐. 아, 뭘 걱정? 어쨌든 그니까. 상관없어. 지금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 거고 오너는 일론 머스크인데 전문 아니, 경영인이 왔다 그니까. 근데 해가지고 왜 예스에 투표했냔 아 말이야. 그니까 이제 트위터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고 테슬라에 집중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는 한 거지. 주가 많이 빠졌고 트위터 때문에 트위터 인수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빠진 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잖아. 어쨌든 그 전문 경영인 등록해가지고 지가 자기 돈을 샀는데 그거 전문 경영인이 맘대로 못해. 또 이제 일론 머스크랑 막 상의하고 막 그러겠지. 이제 그냥 바지 사장 앉혀놓는 거지 그냥.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내 어차피 자기 세상이 다 건데. 아는 바지 사장이잖아. 의미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예스. 의미도 없으면 그냥 그의 마음이라도 뜨뜻하게 밀어주자. 그 투표를 올리고 나서 밑에 댓글에 어떤 사람이 너이 투표 이거 뜻하는 거지? Do you like me? Yes or no? 그러니까는 yes에 클릭하면 자기 싫어하는 거야. no 클릭하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난 그래서 no 했지. 아마 이제 그것도 보면서 일론 머스크도 한 지금 반대가 한45% 정도인가? 42% 정도인가? 그거 보고서도 아, 이렇게 또 내가 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많았네. 아무튼 좋아했을 나도 그 거야, 또. 생각했는데 좋아했을 생각보다 거야. 생각보다 높네. 높네. 생각보다 그래서 막. 높네. 나도 하도 댓글이 진짜 맨날 욕하는 것만 있었으니까 막 어디 가도 다 일론 머스크 욕하고 오늘도 또그 트위터 그거 가지고 뉴스 어디더라? 하여튼 어디에선가 되게 완전 뭐 비호감 그런 경영인이 됐다면서 막또 뉴스에서 엄청 깠더라고. 그러고 보면서 다안 좋아하는 줄만 알았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 그래서 그런 건다 나는 궁금하지 않아. 어차피 결과는 이제는 그만두는 걸로 나왔고, 난다 필요 없어. 그래서 주가 오르냐고. 그래서 트위터 이제 CEO 그만두면은 주가 오르는 거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주가 오르는 거냐고. 난 제가 그게 어제 제일 궁금해.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프리장에서 막 올랐잖아. 그냥 프리장에서 오르다가 본장에서 음전해. 내가 그러고 잤잖아? 음전했더라.
그냥 네가 그냥 얘기한 거지 뭐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랑 상관없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트위터 CEO 내려오면 주가가 막 진짜 지금이라도 막 쏘고 뭐. Nope.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알잖아. 트위터 CEO에서 정말 자리만 내려놓은 것일 뿐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뭐 걔가 트위터 일안 하겠냐?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다. 타이틀만 바뀔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스에 투표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냐고. 내 생각은 그런데 모르지 또 사람들은 그 CEO라는 어쨌거나 그 타이틀을 내려놓으면 그 비중이 축소가 되고 뭐 어쨌거나 뭐 트위터에 대한 그런 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과연? 그리고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트위터 CEO 내려놓은 걸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거 내려놓는다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뭐 다시 올라가? 결론이 뭐야? 어? 똑같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냥 지금이랑 똑같고 그냥 매크로에 따라 움직인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트위터를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는데 얘가 승복하지 않아. 남아있는 중첨금이 돼야 되는데 승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막 아, 주주들부터 그치. 시작해가지고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또 떨어지겠지. 그니까 이게 지금 진짜 그러면 이게 진짜 떨어지겠지. 안 지키면은 또 어떡하나 싶은 또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다니까는. 좋은 이슈가 생겨도 요새는 주가가 안 오르는 그런 미친 장이잖아. 호재가 생겨도 좋은 실적이 나오고 와 진짜 무슨 굿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 마당이고 오히려 더안 좋은 뉴스가 터져버리면은 그냥 자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하락하는 장이어가지고 트위터를 그만두는 게 이제는 다들 사람 보면 야 이제 트위터 그만두면 테슬라 주가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대로인 거야 너 말대로 나도 그럴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러면은 이제 또왜안 오르지? 왜안 오르지? 지금도 중국도 지금 코로나 봉쇄도 약간 좀 이렇게 뭐 완화하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데도 안 오르잖아 지금 주가도 증시도 그러니까 야 옛날에는 봉쇄한다고 떨어뜨린 거 다시 안 올리잖아. 중국도 봉쇄하고 그러면은 개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거 완화시키면은 야 이제 전쟁도 끝나고 좀 코로나 좀 봉쇄도 좀 중국도 완화시키고 이러면은 다 개떡상할 줄 알았는데 야, 뭐 그러고 보니 아 요즘, 자꾸 들어오지 마 자꾸 아우 야, 눈부셔 죽겠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전쟁 얘기가 쏙 들어갔다. 전쟁 아직 지금 네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지금 전쟁 얘기 되게 많이 나와 푸틴이 뭐 아, 이번 주에 그래? 뭐 무슨 뭐 중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 막 하면서 막뭐 아, 되게 많아 그래? 그리고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내가 너무 관심이 관심이 없었던 거야. 없었구나.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터졌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면 또 실망하는 세력들, 오히려 악재가 터지면 더 빠지는. 그래서 트위터를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면은 또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많이들 떠나지 않을까. 어제도 라이브 하는데 손절한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손절했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걱정되더라고. 이게 좀 분위기 휩쓸릴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라이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짜 어제 손절 진짜 많이 했어. 어제 진짜 태백밤 하면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계속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트위터 때문에 프리장에서 올라가던 거 보고 희망을 가졌는데 다시 또 떨어지는 거야. 아까 보니까 아, 희망이 없구나. 그냥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손절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떠나가는 판국에 좀 안타까웠어 어제 손절 진짜 많이 했어 어제 뭘 안타까워. 우리가 더 안타까워. 아 그지 뭐 남의 계좌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지금 진짜. 내 계좌를 안본지 진짜 언제냐? 나 이제 조만간 연말 되면은 수익 인증 찍어야 되는데 찍기 싫다. 한번 쉬어 한번 쉬어? 아니 한번 해 그냥 이럴 때 아이씨. 해야지 이럴 때 진정한 사람은 그냥 하는 거야 아이 피하지 않고 하겠지. 내꼴 보기가 싫어서 그러지.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거지. 부딪히는 거야. 피하지 마. 아이씨 꼴 보기 그냥 싫어서 그래. 나도 꼴 보기 진짜 싫어. 아이 더러워. 진짜 더러워. 우리 계좌 더럽다 더러워. 너도 꼴 보기 싫다. 야넌더 해. 좀 못생겨가지고 진짜. 근데 진짜 속옷은 진짜 아니다 입으라고. 밖에다 입지 말고 속옷을 진짜. 니가 뭘 알아? 니가 패션을 아냐? 어? 니가 패션을 아냐고. 아, 오늘 며칠이야? 20? 이제 열흘 안에. 아, 열흘 후에 내가 이제 계좌 인증을 찍어야 되네. 아, 진짜 보고 싶지 않다. 뭐, 연말이네. 뭐, 뭐 산타랠리 없어요? 지금 8일 남았어. 오늘 여담이지만 마지막 마무리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끝내볼까? 뭐? 연말 테슬라 주가는 아니, 나 그때 영상에서 마지막 찍었잖아. 생각하는 거지 지금. 태민이가 생각하는 연말 2022년 12월 31일 종가는 짜증나. 오늘 아침에 나 주가를 봤단 말이야. 149로 끝났던데? 자, 8일 남았습니다.
180. 180? 18. 아, 나 짜증나. 18? 지난번에 했을 때 나 250 얘기했었는데. 아, 지난번에 250 얘기했어? 어. 우와, 미쳤다. 180. 180, 8일 뒤 2022년 12월 31일 종가 180. 아씨. 나는 그 사이에 뭐 없냐 근데? 이슈? 나는 없어. 없더라고. 아니 이벤트 없어? 뭐 어, 무슨 없어, 발표 없어, 이런 거 없어, 없어? 없어? 많이 없어. 나는 여기에서 지금 50달러 걸면 30% 오르는 거지. 20. 나도 뭐 180, 190? 180도 근데 20% 올라야지 180이야. 그 정도 놀라도 되지 않냐? 어? 어? 그 정도 놀라도 되지 않아? 아, 그래. 어쨌든. 아, 우리가 185가 되면은 본전이야. 에? 딱 185 정도가 되면은 본전이야. 네. 아, 환차익 포함해가지고. 아,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며. 아, 근데 그래도 본전이야. 그러니까는 185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 185. 185. 팔자. 185 되면 우리 환차익. 185 팔자! 환차익 본전이거든? 185 본전입니다. 본전까지. 185 팔자! 팔자! 어, 본전이 185 되는 그날까지. 야, 일론 갑자기... 머스크를 믿고 테슬라에 투자한 3억이 본전이 되는 그날까지 투자하는 워렌 버핏 태민형입니다. 본전. 야, 아씨, 되게 슬프다. 그렇구나. 어, 연말이었어. 산타 랠리 없는 거야? 아직 다음 주야,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번 주 일요일이야. 아,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시작해가지고 뭐. 이번... 아, 그러니까 전이니까 시작해야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겠지. 시동 걸어야지. 오늘부터 시작하겠지. 시동 걸어야지. 어제 떨어졌잖아. 아,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겠지. 아, 시동 걸어가지고 이거 땡겨야지. 이거 땡기게 빵, 빵, 땡겨야지 이거. 산타 랠리 없어? 아, 나 일해야 돼. 뭐, 아이씨, 좀, 뭐, 산타... 할 말 더 있어? 뭐? 아, 좀 뒤로 들어가라고. 야, 할 말, 할 말. 자꾸 나와. 야, 어, 비, 어, 야, 진짜 눈부셔 죽겠어, 진짜. 이거 쓰면 안 되나, 음악? 하고 싶었을 거 알지? 이거 되게 슬펐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 가세요. 일 보세요. 할 말 더 있어? 없어. 네. 다 했어? 어, 없어.